갤럭시 S6입니다. 가장, 지금 세븐까지 나왔는데, 세븐 나오기 전 가장 최근 폰이게 되겠죠. 프로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여기 이제 프로, 프로모드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노출 고정 촬영. 프로모드, 프로모드 선택을 하시고, 자동 모드, 프로모드 선택 하시면, 이렇게 화면 안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요, 요렇게 사용되는, 기능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좌우로. 그래서 노출 고정 촬영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터치를 해서 고정을 시켜서 포커스가 유지된 상태로 화면에서 촬영 노출을 이 여기에 맞게 고정시켜 주는 거죠. 노출 포커스가 바뀌더라도 노출이 여기에 맞는 노출로 이 밝기가 조정이 된 상태로 촬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 모드 두 번째 측광 모드를 보시면. 여기서 측광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서 나타나고요 화면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역시 이제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출 보정 촬영 <laughs> 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난 요 선택을 하시면 이제 슬라이드 바를 아래 위로 움직여서 노출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감도 iOS 설정 역시 여기 iOS를 터치를 하시면 예, 슬라이드바 아래 위로 움직여서 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프로모드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기본적으로 사, 사,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의 기능들을 다 노출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일일이 메뉴 찾아서 들어가서 촬영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갤럭시 6 이후로는 많이 없앤, 없앤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갤럭시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 6s 6 S6 이후로는 이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에 좀더 많은 기능을 어,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G4, 예, G4 전문가 모드입니다. G4 이후부터는 이제 전문가 모드라는 것이 삼성 갤럭시 S6처럼 나타나는데, 거기 6에서는 갤럭시 6에서는 프로 모드라고 하고, G4에서는 전문가 모드라고 합니다. 전문가 모드 역시 화면 안에 한 화면 안에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기본 안내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도 나타나고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값의 변화인데, 네. 뭐 사진을, 말 그대로 뭐 전문가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이런 거, 머리 아픕니다. <laughs> 이런 것이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여기서는, <laughs> 뭐, 그, 뭐 태양광, 뭐, 백열등, 그 다음에 뭐, 형광등,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뭐, 3600K라고 했네요. 이런 거 이제, 색온도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포커스는 이제, 오토 포커스로 둘 거냐 그다음에 수동 포커스로 둘 거냐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내 노출 상태 이제 좀더 밝게 갈 거냐 어둡게 갈 거냐 그다음에 I O S 이제 어느 정도에 맞출 건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현재 세팅되어 있는 이 상단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태를 보면서 아 노출을 조정할 건지 뭐 포커스를 바꿀 건지, 화이트 바꿀 건지, 이 안에서, 아래에서 설정을 하게 되죠. 그 여기 이제 밝기 고정이라고 있는데, 여기 <laughs> 아까 갤럭시 S3 6에서 보신 것처럼 노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된, 손으로 터친된 영역에서 고정된 노출 값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예, 전문가 모드를 살짝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laughs> 화이트 밸런스를 선, 선택을 하시고, 화이트 밸런스 선택하시고, 이제 아래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색온도라고 하는 건데 2400으로 밑으로 쭉 떨어뜨리니까 파란색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7200까지 쭉 올리니까 약간 오렌지빛 붉은색 계열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보이는 색깔하고 본인의 눈하고 맞춰서 그 적절한 색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색을 적절한 색을 찾으셔서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겁니다. 수동 포커스 촬영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손을 터치를 해서 포커스가 이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 보정 역시 여기 하단에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좌우에 아 좌측에 이렇게 바가 형성되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어, 감동이라고 오타가 있었네요. 네 iOS 감도 설정입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역시 이제 예. 우측에 이렇게 다이얼이 형성돼서 다이얼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4가 이슈가 됐던 것이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F1.8 렌즈의 밝기가 상당히 밝은 렌즈를 사용했다고 라 하는 것이 이제 사진을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죠. 예. 그리고 전문가 모드에서 이제 그 노출 고정을 이용한 촬영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자동으로 놓게 되면 이 왼쪽에 사진처럼 이렇게 밝은 태양 때문에 이 어두운 이 아래 산 부분이 되게 어둡게, 까맣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노출 고정을 선택을 하고, 이제 찍고자 하는 영역에다가 터치를 했을 경우에 그 영역에 맞게 노출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 유지돼서 어, 촬영을 하게 되죠.